경상남도 남해에도 겨울맛 찾아 바다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한껏 물오른 맛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것 때문이죠. 이 장비로 바위굴 채취를 할 겁니다. 바위굴이요? 예, 예, 바위굴. 보통 크기가 최소 막 손바닥만한 거 보통 한 8년 정도, 10년 가까이 자라야 채취가 가능하거든요. 바위굴은 수심 10m 이상 깊은 바닷속 바위에 붙어서 식하는데 크기가 일반 참굴에 비해 압도적으로 커서 더 유명해진 주인공. 특히 자연산 바위굴은 지금이 아니면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도 쉴 새가 없습니다. 한 30분 정도 작업을 하다 보면 손발이 얼지 꼭 공상 걸리는 것처럼 짜릿짜릿해요. 그럼 이제 고기 이제 그래도 뭐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 들어간 한 시간 반 동안 손발 여는 거 그게 이제 제일 그 거의 고통이 고통. 얼마나 있다 나오세요? 한 시간 반 정도. 한 시간 반이요? 네. 자, 이따 보입시다. 오. 물이 깨끗하고 바위 지형이 잘 발달한 남해 앞바다는 바위굴이 군락을 지어 서식하기에 최적의 장소. 저 아무나 어나 요새 가 그러는데 수심 뭐 2m 3m 모르고는 요새 뭐 젊은 사람들 뭐 레지르거나 놀러 와서는 그런 기야. 응. 뭐 아무라도 하지. 바위굴은 따기가 힘들어요? 저 아까 그 도구 안 받고 그냥 손으로 가면 안 되고. 응. 아까 그 사람들 가가는 그거 저 바로 이거 있네 이거 이런 걸 가서 일러 치야 돼. 깊은 바닷속 바위에 단단히 붙은 굴을 캐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보기도 쉽지 않은 바위굴. 일단 위치를 확인하면 그때부터는 굴과의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 성장이 더딘 바위굴은 최소 8년 이상 자라야 채취가 가능한데 그야말로 오랜 시간 바다가 공들여 키운 귀한 보물이죠. 어디로 갔나? 오네. 거센 물살, 혹독한 추위와 싸우며 바위굴을 채취하는 작업은 잠수 경력 20년 바다의 꾼들에게도 힘겨운 사투. 오, 잡기 땄네. 어? 다 부었다. 아따, 됐다. 바위굴이 몇 개 들어있지 않은데도 망태기가 묵직합니다. 지금 캐온 게 여기 한 20kg 정도 되는데 캔 건 한 20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200kg 내가 아무리 찾아 장사해도 못 들고 나온 게네. 일단은 나머지는 물속에 한 곳에 모아놓고 일단 들고 나올 수 있는 양만 들고 나온 겁니다. 그거 완전 바위돌 같이 생겼는데? 네, 그래. 그래서 뭐 바위굴이라 한다니까. 생긴 것도 바위가 생겼고 돌같이 크기도 뭐 돌띠만큼 크고. 바위굴의 크기는 일반 참굴의 서너 배. 굴 껍데기만 큰 게 아닙니다. 여기 이제 자연산
바위꿀입니다. 한 개만 먹어도 입에 가득 차는 바다의 맛. 맛있네. 맛이 좋아요, 아버지? 그런데 아직 작업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한 번 바다에 나오면 보통 세 번 입숙.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 한철 귀한 맛이라 좀처럼 쉴 틈이 없습니다. 쉬셨다가 또 들어가시려면 들어가기 싫으시겠다. 내 마음은 잘 안 해. 진짜 싫어, 들어가기는 솔직히. 근데 또 물속에 딱 들어가면 또 뭐 희한하게 이게 선생이 직업이 이래서 그런가 물속에 들어가면 편해요. 언제 어떻게 심수를 부릴지 모르는 겨울바다. 바다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최상호 씨는 시야가 확보되는 동안 마무리 작업을 서두릅니다. 힘들게 캔 바위꿀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1차 작업 끝. 이제 물속에 있는 바위꿀을 배에 끌어올리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큰 건 바위꿀 하나에 5kg이 넘기 때문에 망태기 하나라도 상당한 무게.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 둘, 둘. 하나, 둘. 아이고. 묵어봐, 묵어봐. 50kg 안 남아. 쉬운 일이 없네요. 네. 근데 일이 쉽게 되면 그날 더 안 좋아. 차라리 이렇게 몸이 좀 고되더라도 일이 자꾸 생기야. 그래, 일이 한 보람이 나지. 오늘 하루 작업으로 캔 바위꿀은 전부 250kg. 추운 날씨 속 유난히 힘든 하루였지만 바다의 보물을 가득 싣고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넉넉하고 행복합니다. 고된 작업으로 지친 날, 이것만한 보양식이 또 있을까요? 구울 때는 이게 워낙 굴 자체가 배각이 크고 하니까 잘 안 굽혀요. 그래서 망치로 앞부분을 약간 좀 깨서 싹 구우면 금방 굽히면서 입이 벌어집니다. 두툼한 속살 덕분에 두 개만 먹어도 배부르다는 바위꿀. 석쇠에 살짝 구우면 탱글탱글해진 속살에 맛도 향도 훨씬 더 진해진다는데요. 정말 그렇게 맛있나요? 나한테 묻지 말고 먹어보고 맛을 평가해. 응? 자. 꿀맛이죠. 소주 하나 땡기지. 고생해서 잡은 거라 더 맛이 있나요? 아무요. 고생해서 잡은 거에 뭐든 고생해야 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열심히 사는 꿈들에게만 허락된 꿀맛 같은 행복이겠죠. 동계 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겨울 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지막 장. 그렇다.